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홍보 게시물이 논란이 일자 갑자기 자취를 감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ENA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왔죠. 공개된 게시물에는 극중 우영우가 근무 중인 법무법인 한바다의 주간 업무 보고서가 담겼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우영우의 동료 권모술수 권민우, 상사이자 서브아빠인 정명석이 힘차게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에서 4가지 리스트로 구성된 커뮤니티 피드백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커뮤니티 피드백란에는 영우의 울고 웃는 영우맘 5조 5억 명, 너무 재밌어서 좋아, 수요일 언제 와, 너무 사랑스럽다, 가뜩 탄생, 해방일지 다음으로 이거 보는 중, 이라는 등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빠진 시청자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주간 업무 보고서였을 뿐 결국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댓글 반응을 재미있게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일자 삭제된 상태이죠. 일각에서는 5조 5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5조 5억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하는 남혐 표현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한 유튜버 등이 과거 사과를 한 바 있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믿기지가 않는다. 공식 계정에서 5조 5억이라니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영우 12회 방송 이후 FM 코리아, 포모스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페미니즘 드라마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12회에서 여성도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게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써놓은 포스트잇 묘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이른 것입니다. 또 대형 로펌 두 곳의 대표가 둘 다 여성인 점, 약혼남을 사랑하지 않을 레즈비언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점, 주요 등장인물인 권민우 변호사를 비롯해 비호감 캐릭터가 남성인 점을 들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페미니즘 드라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5조 5억 게시물에 이어 페미니즘 논란이 일고 있는 우영우 드라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